올해는 전라도라는 이름이 지어진 지 1000년이 되는 해인데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이 활발합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록색 소주병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합니다. 라벨에는 역사가 미래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지역 향토 주류 업체가 기념주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지역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정도 1000년을 기념해 새로 출시됩니다.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만든 참여식 소주입니다. 소비자분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전라남도를 알리고 또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정도 1000년을 맞아서 전남도는 관광지 버스킹 등을 운영하고 광주시도 스탬프 투어를 기획했습니다. 기업들의 천년 마케팅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도 천년 엠블럼을 배포해 지역 기업들이 자체 생산하는 제품에 무료로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는 10월 18일 정도 천년 기념식을 앞두고 지자체와 민간 차원에서 정도 천년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신민지입니다.